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레오파드 게코를 여러분들이 많이 기르시고 계신데요, 이 레오파드 게코를 기르실 때 먹이를 안 먹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질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먹이 먹이는 방법, 아니면 거식을 푸는 방법, 또는 왜 안 먹는지,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많을 거예요. 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우선은 이런 게 제가 있습니다. 짜잔, 굉장히 허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개체는 색깔이 이쁘고 왼쪽에 있는 개체는 색깔이 되게 흰 색깔이죠. 이거는요 바로 탈피를 하기 전에 개체입니다. 네, 그래서 몸에 있는 껍질이 붕 뜨면서 원래 본래의 발색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뿌얘지면요 여러분들이 습도 관리를 해줘서 탈피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루 지나면은 이렇게 이쁜 발색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습도 조절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비노랑 맥스노우인데요, 이 친구들도 굉장히 귀엽지만 키우면서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띵, 이게 칼슘제와 바로 영양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양제는 보통 칼슘제를 많이 알고 있지만요, 여기 PCV라고 해서 프로테인, 칼슘, 비타민,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칼슘제를 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체가 굉장히 말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 레오파드 게코는 이런 식으로 통통하고 귀여운 레오파드인데, 여기 보시면 이 개체는 굉장히 말랐습니다. 이 친구는요 밀엄을 안 먹습니다. 손님분께서 입양해 가셨는데 밀엄을 안 먹고 계속 거식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저한테 왔습니다. 손님분께서 죽이는 거 아니냐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왔는데요, 이 친구가 식성이, 보통 레오파드 게코는 밀엄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귀뚜라미를 훨씬 좋아합니다. 이 귀뚜라미를 바로 좋아하는데요, 당연히 이 칼슘제를 묻힌 우리 귀뚜라미를 좋아합니다. 네, 귀뚜라미는 다른 레오파드 친구들도 먹지만요, 이렇게 먹이를 잘 안 먹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귀뚜라미를 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 자, 먹어봐라. 자, 자율 피딩을 안 하죠. 알아서 피딩을 안 할 때에는 머리를 따서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먹는 친구들은요 어느 정도 성장기 이때 좀 위험한 시기를 넘길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레스트 개코처럼 머리를 떼서 주어야 합니다. 아, 그 다음에도 잘 안 먹는다 하시면요, 바로 여기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는 30도에서 32도, 핫존은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쿨존 같은 경우에는 26도에서 30도 사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귀여운 한 쌍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본죽으로 만든 습식 은신처고요,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 하시면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 습식 은신처를 해놓으면요 이 친구들이 더울 때 추울 때 분간을 해가면서 여기 사육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하는데요, 보통 사육장은 어둡게 조성을 해줘야 되고요, 둘째로 습한 부분, 건조한 부분 나눠서 습식 은신처와 건식 은신처를 두 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 바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 가지를 지켜서 잠을 푹푹 재우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배고파지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밥을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밀엄을 영양제를 묻혀서 처음에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안 먹는다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귀뚜라미를 한번 줘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귀뚜라미가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보통 레오파드 게코들은 다 귀뚜라미를 잘 먹어요. 안녕. 자, 이 친구는 굉장히 건강하고요, 뭐 다 잘 먹어요. 네, 말을 잘 듣네요. 이 친구는 바로 슈아텐입니다. 머리에 점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질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병,
이 친구들은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칼슘이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꼬리가 이렇게 번개 모양으로 휘거나 또는 다리가 이런 식으로 휘는데요. 이런 거는 영양 부족이기 때문에 밀웜이나 귀뚜라미를 먹일 때 항상 더스팅, 그러니까 묻혀서 먹이를 줘야 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먹이에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예방이 되고요. 이 친구들은요, 여기 보이는 비어디 드래곤 또는 육지 거북이 또는 이런 파충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낮에 활동하는 도마뱀, 밤에 활동하는 도마뱀, 바로 여기 보이는 우리 레오파드 개코 친구들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요, 먹이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둬놓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먹이에 영양분을 영양제로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친구들은 랜턴이나 뭐 전구를 틀어서 온도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판이나 필름미터, 뭐 자동 온도 조절 사육장을 쓰셔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램프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습식 은신처를 해놓으면 몸을 비비면서 탈피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눈병입니다. 아까 여기 보이는 개체처럼 이렇게 몸이 뿌얘진 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몸이 뿌얘졌죠. 저런 친구들이 있을 때는 몸에 물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좀 뿌려줘서 탈피할 때 유도를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요한 거는요, 바로 눈에 탈피 껍질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탈피 껍질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굉장히 외계인처럼 눈이 많이 염증이 나고 부풀어 오릅니다. 눈곱도 생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치료하냐면요, 보통 식염수 또는 정수기물, 깨끗한 물을 물에 불려준 후에 테라마이신 또는 안약을 처방을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 테라마이신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눈에 있는 이물질을 꺼내다가 눈을 찌르지 않을까 걱정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눈병 걸린 개체들은 다 치료를 해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요, 전에 눈병이 걸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니고 바로 이 친구인데요, 지금 눈이 다 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눈병이 났던 친구인데, 아이고, 지금 아직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이쪽 눈은 잘 뜨고 있지만, 자, 여기 보면은 눈을 감고 있죠. 이런 친구들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붓기는 다 빠졌습니다. 원래 붓기가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 붓기는 많이 빠졌고요. 지금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가 핀셋으로 벌려서 치료를 한두 번 정도 더 하면은 완벽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핀셋으로 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야 되는데, 빼내기 전에 식염수와 정수기물 같은 걸로 주사기로 주입을 해서 불려준 후에 핀셋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안약 연고를 눈에 발라주는 겁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이 치료는요, 한두 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데 영양분이 꼬리에 많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데요, 우리 베이비들이 만약에 이런 질병에 걸렸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주셔야 영양분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사냥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과 그리고 카카오톡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곤충화문에서 입양하신 분들은 보통 제가 치료를 많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키우시는 거 문제없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짧게 우리 레오파드 개코 질병과 밥을 안 먹는 친구들 한해서 했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똥인가?